병원 많이 다녔어? 신병이다. 어디 가면 조상병이다. 요란한 이런 꿈을 좀 꾸긴 해요. 너 초기래. 치에 있는 꼴밖에는 안 되는 거야. 어? 약으로 갔다가 사람 망가뜨린다고 이런 소리도까지 나와. 네가 최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쁜 친구가 오셨네. 네. 이름이? 송장이 따로 없다. 어? 살아있는 송장이 따로 없어. 너 바라는 거라고는 그냥 평범하게 남들처럼 건강하게 씩씩하게 그렇게 사는 게 네 소원이래. 굉장히 진짜 지극하게 일반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 텐데 신병이다. 어디 가면 조상병이다. 참 말들도 많이 갈린대. 네. 그쵸. 근데 김씨 집안 어머니 쪽 외가 쪽으로다가 줄력은 조금 있기는 해요. 없지는 않아요. 줄력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친가도 아예 없냐? 친가는 이제 조금 뭐 빌어 가셨던 거? 이거는 뭐 어느 집이나 조금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내력이 있는 거는 사실 맞는데 병원 많이 다녔어? 네. 근데 가봤자 병명은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거고 무당집은 찾아가 봤어? 네. 많이 갔었어요. 가는 데마다 하는 소리는? 똑같이 이제 뭐 신병은 아닌데 이제 그런 조상 타가지고 그렇다? 지금 우울증이랑 공황장애 병원 다니고 있어. 근데 너 약 먹으면 약 먹을수록 네 그거가 더 사라진다라는 생각 안 들어? 효과는 없는 것 같아. 당연히 없지. 단지 약 기운에 치에 있는 꼴밖에는 안 되는 거야. 어? 술만 입에 안 댔을 뿐이지. 그렇잖아. 약으로 갔다가 사람 망가뜨린다고 이런 소리도까지 나와. 꿈 많이 꿔요? 꿈은 많이 안 꾸는데 좀 한 번씩 이제 이상 좀 그냥 요란한 이런 꿈을 좀 꾸긴 해요. 요란한 거 정신 사납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많이 사람들로 어지럽히기도 하고 좀 정신사나운 꿈들. 네, 맞아요. 위주로 조금 많이 꿀 거예요. 특히나 본인 몸이 약해지면 약해질 때일수록 그런 꿈들이 더 많이 치고 들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도 이러는 거 본인 알 거 아니야. 그치? 네, 알고 계세요. 근데 무당집은 본인 혼자만 가서 부모님 손잡고 안 가봤어? 네, 저 혼자만. 왜? 안 믿으셔서? 네, 그런 거는 잘 안 믿고. 자식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뭐라도 하나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한 번쯤은 가야 되는 거 아닐까? 병원에서 병명을 못 찾는다라면. 우리가 이빨이 아프면 어디 가? 치과 가지. 그치? 소화기관이 안 좋으면 어디 가? 소화기내과 가지. 근데 갔는데도 병명이 없대잖아. 그러면 어딜 찾아와야 될까? 우리 같은 사람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내가 봤을 땐 본인 초도 밝혔던 걸로 보여지거든? 네, 맞아요. 초도 밝힌 것 같은데 어차피 밝히나마나 그냥 돈 갖다가 버린 것 같기는 안 돼요. 이 집은 초로 밝혀서 될 문제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요. 지금 굉장히 얽혀있고 설켜있어요. 얽혀있고 설켜있다라는 뜻이 뭐냐? 조상, 신, 반반. 얽혀있고 설켜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사실상 뭐 우리 쪽에서는 뭐 공판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 본인도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내가 봐도 좀 필요한 거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서 내가 너 조상이야! 단정 짓기도 지금 되게 애매하고 왜냐면은 할머니들의 그 앞장서 가지고 가리고 있는 바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분들이 확실하게 신명인지 조상인지 이거를 좀 판가름을 확실히 해봐야 될 필요성은 좀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판가름을 받아서 정상으로 살든 인간으로 살든 인간이 아니라면은 이쪽이라면은 이제는 조금 살아야 되지 않겠어? 뭐가 됐든지 간에 본인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겠어? 그걸 알고 싶어. 뭐가 들려와야지. 근데 그 사람들 말하는 게 그냥 우습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되게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네가 뭘 했을 거면 진지했을 거래 할머니가. 뭐라도 해볼 거였으면 진지했지. 근데 마음이 가야 뭘 하든가 말든가지. 요동이 쳐야 내가 뭘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근데 단 한 분도 그런 분을 만나지를 못했나 봐요. 왜 이제 왔니 할머니가. 왜 이제 왔냐는 소리부터 나와. 좀 살아야지. 응? 나이 어려가지고 이 길이 됐든 저 길이 됐든 그 길이 내 길이라면은 일단 그 길부터 찾아가지고 네가 우뚝 서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야.
그리고 그거 있어. 이길 들어온다고 해서 평범하게 못 사는 거 아니야. 평범하게 살수 있어. 본인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러시는 게 아니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판가름이 필요한 거는 맞기는 맞는데 조상의 가림에 앞장서서 너무 많아. 식당집도 한 번씩 찾아간 것도 제가 좀몇년 됐어요. 갑자기 그때부터 이제 좀 이쪽에 꽂히면서 제가 많이 이렇게 다녔던 것 암에도 초기 증상이 있고 중기가 있고 말기가 있잖아. 너 초기래. 초기가 맞대. 그래서 내가 판가름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야. 내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점사를 봤을 거 아니야. 본인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 수도 없이 많이 만나봤겠지. 근데 이 법당에서, 내 신당에서 판가름 해봐야 돼 라고 말 나온 사람이 네가 최초야. 다른데 이제 한번 이제 제가 찾아간 데 갔는데 거기에서도 처음으로 저한테 작년 올해 여름 올해 여름 정도에 갔었는데 그때 저한테 이제 테스트 같은 거를 해보자 이랬었는데 제가 무서워가지고 우선은 그렇게 해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만 듣고 그냥 나왔어요. 힘든 거 알아요.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온다는 게 말이 쉽지, 진짜 어려운 일이야. 근데 한 번쯤은 노력을 해봤었어야지. 그냥 이렇게 노력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왜냐? 어느 누구도 너한테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야.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너는 몰랐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하라고 푸시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의지로는, 네 자아로는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일단은 너무 솔직히 시간도 너무 많이 흘러버렸고요. 초장에 잡았더라면은 조금 더 빨리 완치를 시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그 선과 그 문이 좀 많이 열려버린 것 같기는 해. 그래서 100% 여기서 단정을 짓기보다는 내가 봤을 땐 걸쳐져 있다 하니 닫을 수 있다면 그 문을 닫아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평범하게 본인이 인간으로 돌아가서 그냥 평범하게 사람들처럼 섞여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것 같아. 우리 선생님 같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만 둬라. 헛수고 그만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간대에서도 이제 점집은 이제 그만 다녀라 이렇게 하고 이제 저희 할머니 말씀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 후부터는 딱 이제 점집을 이제 딱안 다녔는데 이제 이거 프로그램 이제 계속 보면서 근데 이쪽으로 자꾸 제가 이젠 한계야. 이러다가 인간도 아닌 것이, 반 미친년도 아닌 것이, 다 그러게 되기 일보 직전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짓거리 그만하래. 그만하고, 그냥 이제는 좀 결과 좀 내고, 좀 평범하게 좀 살아. 나는 어쨌든지 간에 진단을 해주는 사람이야. 그쵸.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본인한테 진단 결과를 말해주는 거고. 그래서 할머니도 이제는 그만 삥 돌아라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너 이러다가 내년에는 다리로 친다라는 소리 나와. 알겠죠? 할머니가 하반기는 절대 넘기지 말래. 하반기라면 지금부터야. 음력 7, 8, 9, 10까지가 하반기야. 이 하반기 운을 절대 놓치지 말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 도르라는 소리야, 내 말은. 무슨 뜻인 줄 알겠죠? 힘내보자. 딱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후로 이제 점집을 이제 다 끊고 그랬는데 이게 딱제 눈에 딱띈 거예요. 그래서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사연을 신청을 했어요.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거 그대로 다 전달해드리고 마지막 최후의 보류로 내 전화 찬스를 쓰세요. 알겠죠? 그것까진 내가 해줄 수 있어. 본인이 내 손을 잡든 안 잡든 나는 어쨌든지 간에 본인 같은 친구들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도움지고 싶은 사람이고 그한 사람 한 사람이 나한테는 굉장히 소중해요. 그러니까 이제 용기 가지고 가. 선생님이 기운 팍팍 줄 테니까. 힘내요. 고생했어요.